제가 좋아하는 4월 9일 날 행운의 주인공 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60% 세일을 제가 차고 있는 너무 예쁘죠.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저는 오늘 이태원에 가는데요, 와디 신발장의 와디님이 에글릿이라는 편집샵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가오픈 행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뵀던 그 보드 같이 타셨던 오빠. 안녕하세요, 보드 선생님 김시현이라고 합니다. 혹시 에글릿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안 찾아봤는데. 그 신발 끝에 붙어있는 뭉툭한 거 있잖아요. 신발 끈 끝에? 네, 신발 끈. 아, 트레이스. 쇠덩어리, 쇠붙이. 네, 그게 에글릿이래요. 그래서 가게 이름이 그거라고 합니다. 스니커 유튜버님의 네. 샵이니까. 이름을 되게 잘 정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럼요. 아, 센스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정말. 행배야, 날씨 지기네. 행배야. 막 꺼있어, 꺼있어. I was tempted. 오늘 데일리로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갑자기? 네. 어머 세상에 부끄러워라. 셔츠는 자라에서 샀고요. 티셔츠는 파타고니아. 오늘 코트 퍼플인가요? 와, 신발 좋아하시죠? 아, 신발 매우 좋아하죠. 쓰더 씨가 신고 있는 저게 너무 갖고 싶네요. 푸스컷을 신고 왔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햇살이 맛있죠? 네. 이거는 지하 1층 카페에서 웰컴 드링크로 교환 가능하신 쿠폰이고요. 나가실 때 지금은 보여주시면 저희 쿠폰팀으로 교환해드릴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아싸, 성공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디입니다. 여기는 에글릿이라고 하는 샵이고요. 에글릿이 뭔지는 아시겠지만 이 신발 끝에 팁, 이걸 에글릿이라고 합니다. 어? 이 신발 뭐죠? 너무 예쁜데요? 이거 저희 콜라보 제품인데 때가 좀 탔네요. 죄송합니다. 이 아래 들어가 사실 수 있으시고, 여기는 이제 우리들의 콜라보 제품들이 들어가 있고, 저희 에글릿 이게 로고입니다. 서밋 제품이고, 아트워크 뮤지엄이라는 제품이고, 우리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제품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봤어요, 작년에? 네, 개코 네. 형이랑 저랑 리타랑 만들었다가 맞아요. 네, 이번에 아주 소량 조금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에글릿 저희 모자, 그죠? 컬러가.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제가 주로 평소 때 즐겨 먹는 옷들만. 저분이 제 와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있는 스케이트보드 샵인데 되게 멋있는 친구들이 하는 거거든요. 보드 타시나요? 저요? 안 타요. 옷만 입어요. 농구 하세요? 아, 저 농구 신고 있잖아요. 라이스 되게 예쁘잖아요. 네, 어딨어? 네. 바지 너무 껌. 와, 귀엽다. 네. 사이즈는 라지 하나니까 S선이면 안 맞는다. 하드타임이라고 제가 입어보니까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가져온 하드타임. 되게 멋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Bunch of Us라고, 이것도 한국 브랜드인데 제가 다 입어보고 관리하기 편하고 편안한 옷들만 이렇게 계속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요거는 진짜 제가 입었을 때 가장 문의가 많았던 후드예요. 아주르라고 하는 브랜드. 아마 여러분들 다 처음 들어본 브랜드일 겁니다. 네. 이 옷도 마찬가지, 페퍼로니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퀄리티가 좋아서. 입으신 옷도 너무 예뻐요. 네, 품절이에요 이거는. 4월 9일 날 오픈할 때는 있습니다. VIP 대상은 품절. 아. 그리고 came from the bottom 무슨 뜻이죠? 나 밑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뜻인데요. 보통 래퍼들이 많이 쓰는. 야, 나 진짜 완전 옛날에 거지였는데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됐어. 나 came from the bottom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희는 신발을 얘기합니다. 나 신발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요 68-5-48이 여기 번지수예요. 아, 여기요? You know what I'm saying? Yes. 올라이스 다운 페이크 삭스인데 남성 여성 공용이거든요. 가격이 좀 비쌉니다. 왜 비싸냐, 여기 만져보시면은 엄청난, 자 이거 정말 강추예요. 강추 다섯 개인데 너무 편합니다. 이것만 신어요. 요거 이제 개코 형과의 콜라보레이션. 네, 에글릿 로고가 들어가 있죠. 특히 네. 이거 하늘색. 네네, 그 양말도 그래서. 있잖아요. 요것도 3정회담 때 만들었던 거, 소량만 다시 만드는 거고. 지금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올라이스 다운 양말들이 이렇게 쫙 들어있어서 굉장히 많은 판매고를 담당하고 있다. 에글릿 모자가 지금 인기가 굉장히 굉장히 많다. 아래는 신발인가요? 올드포스 빈티지 존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올드포스들을 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해놨거든요, 저 스스로. 제가 생각할 때 약간 높다. 왜냐면 안 팔렸으면 좋겠으니까. 왜냐면 내 거거든요. 근데 4개가 팔렸다. 5개밖에 안 나왔다. 근데 스더님 사이즈는 없다. 아, 저거 예쁘다, 저거. 저거요? 네. 저거 그라플렉스가 샀습니다. 아시네요. 얘네 5개가 이렇게 제일 인기 많은. 그것만 이렇게 빠진 거. 고고고. 이 피팅룸인데 오늘은 창고로 쓰고 있어서 VIP 때는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발 조심하시고요. 머리 조심하시고. 머리가 안 닿으실 것 같긴 한데. 안 닿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저희는 반스 볼트와 함께 합니다. 반스 볼트는 에글릿의 영혼과 같은. 반스 볼트가 함께 해오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뮬보이, 살로몬, EPT와 함께 하고요. 아식스 들어옵니다. 푸마가 곧 들어올 거고요. 요게 이제 이스트 퍼시픽 트레이드라고 하는 한국의 그 브랜드와 저희가 콜라보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어떠세요? 이뻐요. 이쁘죠? 네, 와디님 신고 계시는 거. 제가 하나하나 전부 다 디테일 디자인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는 신발 중에 하늘완창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모티브로 만든. 못하시는 게 없네요? 랩도 하시고. 못하는 거 있어요. 뭐야? 거짓말. 거짓말? 나쁜 짓. 아... 5만원당 네. 한 장씩 추천권 드립니다. 얼마나치 돈을 벌었는지 아시겠죠? 하루 만에. 네. 1등하면 롤렉스를 드립니다. 어, 진짜요? 네, 서브마리너. 1,500만원으로 샀어요. 행운의 주인공 되시겠습니까? 4월 한 달. 그 외에도 뭐 카오스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 선물로 있으니까 이용하시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또 이제 하이라이트 있죠? 지하로 내려가시면 저희 개인 작업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유튜브 촬영은 여기서 진행됩니다. 네, 여기 오시는 손님분들도 내려오실 수 있어요? 그럼요. 네, 카페입니다. 저의 소장품들이 쫙 있고요. 다음에 에글릿 카페 컵케이크와 아까 카드 받으셨죠? 지금 VIP 때는 요거 한 장에 원 프리 드링크. 컵케이크 너무 예쁘다. 제 와이프가 만들었죠. 밖에서 보면 굉장히 예쁘게 피규어들이 있고 1시 좀 넘어서부터 센바이페님이 밖에서 라이브 퍼포먼스 하실 예정이니까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하네요. 저 이번 이거 너무 사고 싶었는데 이거 선착 산다고 해서 막 뛰어갔는데도 못 사고 프로필로. 와 대박. 와디님 채널에 많이 나왔던 네. 포스원 푸에토리코 이 신발의 특징은 뭐죠? 도끼가 거꾸로. 아~ 찐 매니아쇼. 아~ 합격입니다. 사인슈. 여기서 가장 귀한 신발은 얘라고 볼 수 있죠. 호비. 여기 있는 거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5천만 원 되지 않을까요? 마스야드. 아, 마스야드. 대박, 대박. 한 1,300. 1,100. 한 1,100. 와. 어, 저도 이거 작년에 샀었는데. 파파였나? 네. 팔찌도 같이 들어있어요. 스 카마이 같은 유명한 엔티포스. 그 백화점에서 오픈런 상태를 만든. 아. 시카고 골프. 어, 아래 또 시카고가 하나가 더 있나요? 뒤에 뭔가 이게 있는데요? 아, 저거. 그건가? 이게 뭐죠? 그건가? 아, 저거 비펠라 커스텀인데. 아, 아 너무 예쁘네요. 그럼 소개랑 한 바퀴 둘러보신 소감. 소감이요? 소감 뭐라고 말하지? 아니면 뭐 와디 비펠이 한마디? 뭐 이런 거? 아, 와디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에스더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안녕. 아이사를 타면 들을까요? 네. 너무 멋있다 진짜. 사시나요? 티셔츠 뭐 사셨어요? 에글릿이랑 스니커하우스 스토어 콜라보한 티셔츠를 샀습니다. 귀엽다. 그죠? 저 이거 처음에 진짜 맞아 벗겨졌어요 아내가. 고고! 이게 신발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이거 10%입니다. 아~ 네. VIP가 20% 할인도 하고 있거든요. 아 신발을 짐종으로 30은 너무 작겠죠? 저는 이제 다 보고 나왔는데요. 여기 바로 앞에 발렌티노 팝업 스토어를 또 마침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발렌티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녁 7시에 사전 예약을 하고 이따가 한번 들려보려고요. 바로 또 앞에 에이프 더 그레이시라고 그 옛날에 스티븐 제이 앤 유니피 브랜드를 하시던 디자이너분들이 카페 겸 브랜드샵을 차리셨는데 거기 한번 놀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스티브 제이 앤 유니피 네. 형 누나들은 안 계시죠? 테니스 치러 가셨어. 제가 또 요즘에 테니스를 배우려고 테니스복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딱 이렇게 있네. 너무 예쁘다. 이거 세트로 해서 입고 테니스 치러 가면 완전 핵인싸. 셀럽분들이 엄청 많이 입으신다네요. 아 셀럽분들이 많이 입으세요? 우와. 근데 이거 옷이 생각보다 예뻐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소매가 이렇게 포인트가 딱 있습니다. 벌룬으로 해가지고 어, 너무 예쁜데? 이 조끼도 너무 예쁘다. 테니스 스커트도 이렇게. 오 이것도 예쁘다. 어머 너무 예쁜데 이거? 아 이거 진짜 예쁘다. 그죠? 얼마죠? 어 69,000원. 여기는 또 60% 세일을 하고 있어요. 어 귀엽다. 완전 핵 인싸. 와 이거 예쁘다. 여기 있는 거 다 쓸어 가고 싶다. 너무 귀엽죠? 얼마죠? 159,000원? 30% 할인이요? 어 30% 할인. 근데 여기 너무 핫플리스예요.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너무 예쁘다. 저녁밥을 먹으러 오복수산에 왔습니다. 여기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하이센동을 시켰습니다. 간장에 와사비를 푼 다음에 밥 위에다 뿌려가지고 초밥처럼 먹으래요. 뿌려볼까요? 비추처럼. 비추? 여기 그렇게 먹으라고 적혀있는데? 조금 찍어먹고 김에도 싸먹고. 맛있는데? 뭐야 뭐야 오빠는 왜 뿌리시는 거예요? 먹을만한 거 먹었어. 나도 뿌려먹을. 오우 너무 맛있겠다. 아, 이 두툼한 참치. 너무 맛있는데? 이래서 살살 녹아요.
바보처럼 숟가락으로 퍼갖고 이렇게 부으면 되는데. 그죠? 너도 나도 바보였어. 다 먹고 이제 발렌티노 스토어로 갑니다. 바람이 불어서 쌀쌀해요. 추워 추워. 너무 얇게 입고 나온 것 같아요. 발렌티노 뷰티가 또 이번에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런칭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또 선물하실 때 발렌티노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방송하시는 분이신가요? 아, 저 유튜브. 아, 유튜브 하시는 분. 네. 아, 250만 명 구독자분. 아, 모르셨어요? 아, 정말요? 아, 몰랐네. 한번 알려봐. 일단 구독해 주셔야 되겠다.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크게 만들어 놓은 게 요건데 지금 오늘 아쉽게도 이게 품절이 됐대요. 북클러치 같이 생겼는데 열어보면 우와 너무 예쁘죠. 너무 탐나지만 요건 이제 직원분이 사진 찍으라고 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포토스팟도 있어요. 사진 찍으라고. 너무 예쁘죠? 짠! 여기 큰 립스틱하고 이렇게. 뒤에 가면 또 카페가 있대요. 여기서 그거를 찍어주셨는데 따뜻한 음료를 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모마이. 저희는 이제 발렌티노도 다 보고 나왔습니다. 아, 발렌티노 생각보다 굉장히 핫플레이스예요. 에글릿 간 것도 너무 재밌었고 많은 분들 뵈가지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에글릿에서 만나신 분들의 데일리 룩은 또 2탄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이 선생님은 놀러 가신대요. 술 드시러 일산에 가신대요. 저는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취했어 진짜야. Have a bad temper, make a big fuss and cry. And I know that lately it's been hard. We had a bumpy ride.